이제 본장은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의 우상 숭배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미가의 우상 숭배를 만드는 과정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아주 저촉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자, 이제 기회가 주어지자,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을 바꿔요. 처음에는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다가 왜냐 그러면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들로 그 제사장을 삼았다가 그 율법에 저촉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어졌을 때, 기회가,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기회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 그러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데요. 제가 여러분의 기회가 되면 언제 율법주의가 뭔지를 좀더 가르쳐 드릴 텐데,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린 다 율법주의거든요. 봐 보세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보면은요. 건축법을 지키면 돼. 건축법을. 그렇잖아요.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건축법을 지키면 다 통과가 됩니다. 이제 그것이야 이제 건축법이고 그거야 건축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도 율법을 지키면은 된다는 그 생각. 예, 그 제도에, 그 규칙에 맞춰놓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미가는 이미 우상숭배를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요. 이미 우상숭배를 하려고 이미 마음은 단단히 먹고 있는데, 외적으로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니까 레위지파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외적으로는 합법적이잖아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마음이 1푼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적인 그 제도를, 그 규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럽니다. 많이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에,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신앙생활에서 어떤 이제, 교회도 법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법에 미달되게 되면은, 법을 통과시키는 그것만 이렇게 딱, 이수를 하면은, 더 이상 누가 보도 말도 못하고, 그런 반대 측에서 말도 못하죠. 그런 애들이 그냥 참 신앙생활도 보면은 결국은 야, 저 기준을 맞춰 놓는 것으로 모든 걸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가증스러운 문제죠. 17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기 이제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미가의 우상숭배에는 역사적으로 삼손 이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께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는 역사적 순서로 쓴게 아니고 지역적 순서로 쓴 거예요. 지역적 순서. 여기 뭐 뭡니까? 단지파하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에브라임지파 에브라임지파 쓰고 이렇게 지역적인 시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게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꼭 연대순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다, 사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미가 이 사건은 삼손의 이야기의 그 다음이라고 보지 아니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미가서가 사사기서의 아주 초창기, 특별히, 3장 9절에서 11절에 나온 사사, 온니엘의 시대 때,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는 뭐냐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의 중부예요, 중부.
옛날에 우리가 다 공부했죠. 사사기서 볼 때, 그 여호수아 그 앞에 볼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든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딱 그 이스라엘을 반으로 딱 짜고 쪼개면은요, 반 약간 아래에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반 약간 아래에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고, 그 에브라임 지파 밑쪽으로 이제 유다 지파가 있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남유다고 에브라임 지파부터 위를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의 한 중앙 가까이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라는 건 뭐냐면 그 산의 그 완만한 그 구릉지대인데, 그 구릉지대, 그 이스라엘 중부의 구릉지대 전체를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로. 그 실로라는 곳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그 뭡니까? 중심지가 실로였어요. 이스라엘의 실로. 그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실로라는, 실로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실로랑 아주 근처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새로운 산당을 짓고 새로운 제사장을 만들어도 별로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미가의 상태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언약궤가 있는 제사들을 드리는 곳이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그죠? 그 근방에다가 또 다른 산당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미가 사람들이나 미가나 그 집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는 그 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소요 상태에 일어나지 않는 백성들의 상태나, 다 그 상태가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게 바로 17장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미가 원래 이제 원래 이름은 미카예후예요. 원래 미카예후인데 이 사람을 우리 성경에는 미가라고 그냥 단순하게 썼어요. 히브리 성경에도 미가라고 쓴 데도 있고 미카예후라고 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 성경에서는 다 미가라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약간 이 사사기의 의미를 약간은 축소시켰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그러면 원래 그 미카예후란 뜻은 뭐냐 그러면요, 예후는 여호와, 우리가 잘 알고 여호와, 미카 예후할 때 여호와. 그럼 미카는 뭐냐 그러면 누구 이런 뜻이에요. 그럼 미카 예후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이 뜻이에요. 미카 예후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누가 여호와랑 비길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누가 여호와랑 비길 사람, 그런 존재가 있느냐, 이게 바로 미카 예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뜻이 미카예후입니다. 누가 여호와에게 비기리, 또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이런 뜻인데, 참 재밌는 게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 대신 다른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언어적 유의로 이 지금 미가를 아주 좀 약간 빈정 걸린 거죠. 너 이름 자체가 누가 여호와랑 같겠느냐? 이제 퀘스천 마크 딱 붙인 다음에 답은 뭐예요? 없다 이렇게 되는데, 누가 여호와 같겠느냐? 답은 우상 이렇게 다 나온 거죠. 우상.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그 언어적 유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동안에 듣지 못했다. 그럼 왜? 미가라는 이름 자체만 다 나와 있으니까 단축한 거. 그런데
그 어미에게 이르되 그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그랬거든요. 이 은 1,100이 한번 보십시다. 10절 한번 봐볼까요?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레위 지파를 만난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몇 개요? 10개.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1년 연봉을 은 10개를 줍니다. 은 10개.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1,100은 바로 앞에 삼손을 잡을 때 드릴라가 받은 보상금의 금액과 똑같아요. 삼손이 잡은 드릴라가 받은 포상과 똑같은데 그 포상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에 대한 수행 금액으로 드릴라한테 준 거예요. 그냥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의 1년 연봉이 10개라 그런다 그러면 은 10개라 그런다 그러면 뭐 그냥 평균적으로 그 당시의 제사장도 보편적인 사람들 정도의 사례비를 받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그러면 막 우리 입장에서 뭐 조금 많이 잡아서 뭐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게 한 5천만 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은 10개가 5천만 원이다. 그럼 100개는 5억이고 1000개는 50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50억, 55억. 와, 이게 뭐 이게 엄청나네요, 그죠? 55억. 요즘에 뭐 하도 억은 이야기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1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55억을 벌 정도다 그러면은 그걸 훔쳤어요, 그 돈을.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도 엄청나죠. 누구 돈을? 어머니 돈 55억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돈을 훔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이만큼. 훔쳐봐야 뭐몇병몇천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갔더니 통장이 있어가지고 싹 훔치고. 아니면 어디. 예, 그 정도죠. 55억을 부모의 돈을 훔칠 정도면 이 집안은 얼마나 유세가 있는 집안이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집안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그것도 유대라는 땅에, 조그마하거든요, 유대라는 땅에. 아니, 그때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은 엄마의 돈을 55억을 입칩니까? 야, 그러니까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제 이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려 가지고 저주를 하는데 이 저주는 뭐냐면은 뭡니까? 그 푸닥거리 같은 푸닥거리 같이 그 뭡니까? 사수를 부리듯이 뭔가에 이렇게 주문을 내오듯이 저주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 무당이 저주를 붙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저주를 하자. 즉그 푸닥거리처럼 그런 그 주술을 외우면서 저주를 하자 아들이 덜커덩 겁이 난 겁니다. 덜커덩. 그냥 이걸 보면은 뭘알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은 그들이 우상숭배에 얼마나 쩔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간지 모르죠. 누가 55억을 훔쳐갔으니까 예? 이그 가져간 사람에게 저주를 부릴 때그 어머니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그 아들의 신앙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또그 저주라니까 또 아들은 또그 저주가 자기 임할 줄 알고 또 완전히 긴장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이제 자수를 하는 거예요. 자수를 합니다. 어머니가 가로되,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저주의 주문을 외우는, 저주의 주문을 외우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도 옆에 있었겠죠.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그 부모가 미가
예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우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와 비길자가 누구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우상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들이 자수하니까 이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작?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개념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개념이 없으니까 다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을 섬기니까. 근데 누가 그걸 컨트롤하지도 않아요. 컨트롤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웃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가 은 1100을 어미에게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과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입은 여호와예요. 근데 마음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막 겹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걸 잘 알아야 될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때 진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거의 이렇게 돼 버립니다. 거의 이렇게 돼.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한국에서 신앙이 좋다라는 표상은 뭐냐, 그러면, 나는 성경 잘 몰라. 나는 신학도 몰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표현했어요. 보편적으로. 나는 뭐 모르지. 교리를 뭘 알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면은 맨날 하는 말이 뭐 여기가 신학교입니까? 막 그래요. 가르쳐 준다는데 화를 내. 난참 이상한 그 사람들의 심보를 봐요. 가르쳐 주면은 감사하고 이게 웬 떡이냐 이거 배우면 되는데 가르쳐 주면은 화를 냅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해도 잘했다 막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지 어떤지 목사님 참 배우는 건 감사한데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건 모르고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또 옛날 어머니를 또 들먹이고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입으로 또는 손으로 발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것 같지만 이 마인드는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 불행한 건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 배워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응? 또 열심히 옆에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 뭐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했던 그 수많은 입으로 말했던 여호와라는 말들, 수많이 말했던 그 성전을 오락내락하게 되면서 여호와를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미가 가족 보십시오. 우상을 섬겼다가 여호와께 축복을 빌었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뭐 이따가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또 형상을 만들어요. 참 희한하죠.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미가 은 200개를 취하여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은 200개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은 200이 얼마입니까? 100억, 100억. 야, 아니 무슨 100억을 헌금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도 우리 성도들은 100만 원도 안 내는데도 안 놀래나요? 이상한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그죠?
희한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막 거금을 드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55억 중에서 거의 100억을 낸 겁니다. 거의 100억을. 야, 이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미가가 만든 그 제사장이나 우상은 단지 한 집안에서 철없는 엄마 아빠랑 애랑 그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주 유수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미가의 집안은 전 이스라엘에서 떵떵거리고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집안에서 그 바로 실로에 그렇죠?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다가 100억을 들여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00억으로 우상 두 개만 만든 게 아니고 신전을 만들었을 거예요. 신전을 100억을 들여가지고 100억을 들여서 의리의리하게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은으로 만든 우상을 탁 두 개를 세워놓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아마 겉으로 보면 우리도 지금 100억 들여가지고 의리의리하게 탁 만들어 놓으면요 어때요 여러분? 아주 볼만하죠. 아주 볼만하죠. 눈에 띄죠. 이 지금 100억 같은 그 당시 100억은 달라요. 왜냐 그러면 지금이야 워낙에 예쁜 건물, 큰 건물, 높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단층입니다. 단층.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놀러 가보거나 사진 보면은 꼭 집이 뭐같이 생겼어요? 매주같이 생겼잖아요. 매주. 네모 반듯해가지고 그냥 밤색 매주 단층. 근데 거기에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놔 봐봐요. 어떤지. 오히려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보관했던 그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크죠. 왜? 그 당시에는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았으니까 천막으로 지었으니까, 천막으로. 천막으로 성막을 지어놨으니 그 성막과 비교가 됩니까? 이 100억짜리 우상숭배 집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하나 지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 그냥 한 집안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프닝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거의 창설하다시피 한 사건이 미가의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제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두 개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미가의 집에 있었다. 뭐 목사님 어느 김집사 집 가니까 집에 부적이 붙어 있던데요. 막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를,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 버렸다 정도라고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유,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잘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잘 나오다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 집을 예배가 끝나고 신방을 갔네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왜 주일학교나 이런 것이 9시 예배였거든요. 9시 예배. 왜? 본당이 하나니까. 그리고 11시 예배 드려야 돼요. 9시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한 10시,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10시나 됐을 때 끝나고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어릴 때부터 쭉 나오다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신방을 갔어요. 그렇던데 집이 반지야. 집에 갔더니 모든 게 노란 종이로 도배가 돼 있어. 온 집이 부적으로 도배를 해놨어. 부적 중에 그렇게 큰 부적 처음 봤네요. 대문 자체가 부적이야. 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노란 종이 온 천지에 부적을 부진 거 내가 이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갔더니 그 아버지가 나를 보자마자 줄행랑을 치는데. 나는 그때 상당히 긴장을 했죠. 이 귀신 집에 들어가는데 이 귀신이 나를 해하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오히려 아버지 나를 보자마자 그냥 팬티바람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 아버지 오세요. 아, 아니에요. 이러면서 내 딸한테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도망가는데, 야, 그렇게 큰 부족은 제가 난생 처음 보네.
그렇게 개인, 그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이 아이가 참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집에 부족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종단을 창설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었던 항상 점을 칠 때, 예, 속된 말로 점을 칠 때고, 우리가 신앙주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에봇을 입고,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이 그 에봇에다가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그 에봇이야말로 뭐예요?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상징을 덜커덩 만들어버립니다. 참 재밌어요. 다시 5절. 이 사람이 미가의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것도 여호와의 이름과 우상이 막 겹칩니다. 에봇은 뭐예요?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만든 옷이죠. 그 여호와의 신앙이죠. 그 다음에 뒤에 드라빔은 뭐냐 그러면 드라빔은 이 당시에 집안에서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우상이에요. 드라빔은.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한쪽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그 에봇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이방인들이 점을 치는 드라빔이라는 형상의 우상을 만드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이게 바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게 예, 실질적으로 이 드라빔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21장에도 보면은 21장 21절에도 보면은 에스겔이 바벨론 왕이 점을 칠 때 드라빔을 사용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0장 2절 말씀에서도 스가랴는 이 드라빔에게서 거짓 예언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 드라빔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미가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예봇을 만들고 하나는 드라빔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한 사람을 예, 청빙한 겁니다. 청빙한 거예요. 이제 가끔 이제 여러분 요즘에는 좀 이런 소리가 좀 적어요. 좀 적은데 옛날에 보면은 장로님들이 돈이 많은 장로님들이 계셔요. 그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탁 부딪혀가지고 이 장로의 직분으로 또 어디 가기도 뭐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해가지고 예, 교회를 건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 모아가지고 하는데 장로가 설교하고 뭐 설교할 수는 있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데 성찬식이나 축도나 세례를 못해요. 장로님이. 법적으로. 교회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제 애매한 것이죠. 애매한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목사님을 청빙을 해요. 그럴 때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면은 목사님은 정말 설교만 하고 끝. 모든 교회의 행정과 운영은 장로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끝. 그러니까 설교 더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장로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장로님이 좀 걸리적거리는 내용을 설교했다가는 아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미가의 제사장이라 불러요. 목사들 사이에서. 야, 가끔 그러거든요. 아, 정 목사, 어떤 장로님이 그 어디 뭐 용인에 사시는데 또는 뭐 어디 사시는데 아, 이런 여차 나 들어오라는데 들어가면 될까? 뭐 들어가서 한번 당해봐. 뭐 미가의 제사장아, 막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개념인 거죠.
자기가 다 하고 교회 차리고 제사장 차리고 뭐 예보 만들고 그런 다음에 지나가는 레위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들의 핸디캡인 레위 지파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걸 딱 마무리해주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대놓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도 누구 하나 책망하지 않는 누구 하나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뭘 의미하냐 그러면 단지 미가라는 사람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자꾸 그럽니다. 그 어떤 교회가 뭔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스캔들로 인해서 뉴스에 나오고 또 요즘에 또 어디 보니까는 뭐 동성에 대해서 좀 좋은 발언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막 말을 밖에 안 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밑에 신학적 성경적 무지한 상태가 진짜 그게 문제예요. 진짜 그분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저는 예전부터 그분들의 설교에 대해서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이고 비신학적인 것을 항상 비평해 왔어요. 그럴 때는 성도들은 못 모르고 그 교회에서 수천 수만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 비교리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그것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사건으로 터질 때 비로소 야 당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때 지적할 때는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나 그 말씀이 비교리적이라고 평가해 주는 교단이나 아무도 잘못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무지함 속에 빠져버렸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무지함 속에 빠져서 그 목회자의 설교는 성경을 읽고 감동되고 깨닫고 좋은 말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구절을 읽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구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교리를 발견하고 그 교리를 풀어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목사님들 중에 이 속에 있는 이 교리가 뭐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리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글은 그 글을 말고 그 글 내면 속에 있는 원리적인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설득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설교인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은 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듣지 않고 그냥 아 좋은 말씀이구나 아 참 은혜가 되구나 감동이 되구나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정말 선하실까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거하고 이 미가의 때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이때하고 지금 한국 교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습다 그렇게 떠서 하지 말고 이걸 보면 참 어리석다 어떻게 여호와와 우상을 같이 섬기냐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 그러면 이들은 뭘 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가해한 하나님을 가견적인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미가의 사건이었어요. 계속 이름으로는 신앙의 형태로는 여호와를 섬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이방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